80년대, 90년대만 해도 칸 영화제에 한국인이 참석을 하고 상을 받고 그러면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일상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우리의 배우 송강호 씨 그리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칸 영화제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. 자, 박원석 의원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칸이 매우 좋아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째로 8번째 공식 초청을 네. 받았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해서 초청을 받기도 하고 네. 때로는 이제 비경쟁 부분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비경쟁 부분에 네. 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근데 송강호 씨는 작년도에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리고 2019년도에 기생충이 칸이 주는 가장 큰 이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을 때 네.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습니다. 그랬죠. 예.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도 칸 영화제에 참석을 했고 이번엔 또 시상자로 네. 비공식 부분의 초청자이기도 하면서 시상자로 참석을 했는데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칸이 매우 좋아하는 네. 배우고 칸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는 네. 이런 그런 배우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 이제 70대가 된 우리의 박정수 씨라고 여성 배우가 모습이 보이나요? 나왔다는 소식을 봤는데 지금 이제 다른 송강호 배우와 옆에 있고 아 오른쪽에 조금 키가 작은 여성 그렇죠? 아 여기 왼손을 들고 있는 여성이죠? 네, 박정수 씨도 칸에 진출해서 이런 행운을 누린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특히 블랙핑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참석하니 많이 가지고 굉장히 국내 정치에서 논란이 됐던 그룹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왼쪽 여성이죠? 제니도 참석해서 큰 주목을 받았다면서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가수잖아요, 지금. 네. 그 반열에 올라 있고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니가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미국의 HBO 드라마 시리즈의 디 아이돌을 통해서 네. 초청이 된 거예요. 네. 네,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 이 옷도 한 네 번 정도 갈아입고 나오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세례를 또 받게 되는 네, 이런 상황도 이제 등장이 됐는데요. 네. 이게 또 제니가 지금 맡고 있는 게요. 샤넬. 네. 네, 샤넬의 이제 그 홍보대사까지 맡고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여러 이 패셔니스타답게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조명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니가 여기에 이제 배우 데뷔작 자체가 디 아이돌인데요. 네. 이 디 아이돌에서는요. 실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출연했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수위 높은 선정성.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혹평도 또 받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샤넬이 홍보대사를 맡는다는 얘기는 이제 제니가 우리의 여가수가 샤넬이라는 아주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었을 때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구매욕을 더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당연히 맡겼겠죠.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니는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회장이 뭐 한때 세계 제일 부자에도 등극이 됐었습니다만 네. 그 회장이 아주 선호하는 그 뭐랄까요 자사 상품의 모델이라고 네.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이미 됐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네. 세계 패션계의 주요 인사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영상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 배우와 가수들 뭐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칸에 우리 배우와 엔터테이너들이 활동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국면까지 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